구독 안 누르면 쏜대. 비가 내리는 허전한 날. 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녹스TV입니다. 오늘은 이제 좀 어둡게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이제 궁금증이 하나 생겼어요. 학원 가다가 저희 고양이 이제 궁금증이 하나 생겼어요. 뭐냐면 제 요 나뭇잎들, 요 나뭇잎들이 이제 전자레인지에 넣으면 어떻게 될까? 전자레인지 갑자기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걸 왜 거기다 넣어? 저도 맨 처음에 그런 생각했고요. 근데 뭔가 좀 추워가지고 전자레인지 그런 생각을 하다가 갑자기 이제 나뭇잎이 보여가지고 이거 이렇게 보면 어떡할까? 어떻게 될까? 제 생각엔 다 탈 것 같습니다. 예. 다 준비를 해왔고요. 이제 실험하러 고고싱! 자, 그럼 오늘의 실험 준비물부터 알아볼까요? 자, 오늘의 준비물, 실험 준비물. 나뭇가지. 원래 나뭇잎한테 하려고 했는데, 나무도 필요하죠, 예. 그냥 나무도 해보려고. 이것도 나무. 각종 이파리들을 다 이제 그냥 커녕 가다가 광보처럼 다 캐왔습니다. 예. 클로 광보 아니고요. 그러면 해보도록 할까요? 자, 그럼 넣도록 하겠습니다. 제 머리 뒤통수가 좀 보입니다. 자, 요거. 이거를 1분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1분. 가자! 잠깐만. 너무 높겠지? 확실히. 가죠? 가죠. 전 다 탈 거라고 예상합니다. 네, 터지면은. 잠깐만. 문제 생긴 것 같은데. 빵! 소리 났습니다. 탁! 소리 났어. 좀 위험해 보이는데 좀 멀리 가도록 하겠습니다. 팍! 소리 났어요. 좀 불안한데? 뻥튀기? 그 나무가 날아가는 소리일 거예요.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괜찮게 됐네? 예, 결국엔 굳어졌다. 예, 굳어졌습니다. 구독해. 구독해. 좋아요도 해주시고요.